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 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지난주 안녕히들 보내셨습니까? 자, 이제 오늘은요, 여러분들하고 일본 경마, 외국 경마, 거기에 특히 일본 경마, 그 다음에 한국 경마 좀 어떤 비교도 좀 해드리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경마 기수들하고 외국 기수들하고의 어떤 기량이나 이 기수들에 대해서 조철이 객관적으로, 주관적으로, 객관적이 아니죠, 조철 주관적으로 느끼는 대로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좀 해드리려고 오늘 시간을 좀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촬영 장소가 제 차 아니에요. 차 안에서 촬영을 하는데, 왜 또 이게 스토리가 있습니다. 오늘 촬영을 하려고 사실은 저 멋진 장소를 하나 또 부킹을 해놨었는데, 느닷없이 또 하늘에서 비가 그냥 느닷없이 많이 쏟아져가지고 할 수 없이 오늘은 그냥 차 안에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방송도 쉴 수도 없고, 매주 그래도 한두 번씩은 여러분들께 올려드려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서 오늘 차 안에서 좀 촬영을 한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이해 좀 해주시고,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좀 전에 말씀을 드렸던 한국 경마, 외국 경마, 그 다음에 한국 기수, 외국 기수. 자, 먼저 경마장 얘기를 좀 간단히 할게요. 지금 우리나라가 파트 3에서 파트 2로 격상이 된 지 이제 얼마 됐습니다. 파트 1까지는 아직 안 갔지만, 뭐 파트 1이 최상급이죠. 경마 시행 국가 중에서는. 우리나라는 이제 그 바로 아래 단계 파트 2인데, 뭐 일본은 벌써 파트 1으로 올라갔죠. 바로 옆 동네인데. 저는 그래요. 어떤 우여곡절이 있었든지 간에, 뭐 쥐어짜냈든 로비를 잘 했든, 우리나라 경마가 파트 2로 올라가긴 했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주변 조건이 파트 2의 이 명성에 맞지 않는, 걸맞지 않는 여러 가지 서비스 행태라든지 경마 시행의 문제라든지 아주 많습니다. 이거를 조철의 유튜브 방송을 우리 마사의 관계자들, 특히 마사 회장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요, 건방진 얘기인지 모르지만 마사 회장 님이라고 님도 붙이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회장이 회장 자격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대한민국 마사 회장이, 야, 이 사람은 진짜 잘했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중간에서 낙하산 툭 떨어져 와가지고 자기 임기 채움은 얼레벌레 때우다 가고 연봉만 많이 받고, 대부분이 그랬어요. 솔직히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 임기 채우기도 전에 대한민국 마사 회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저 지방에 무슨 선거 나간다고 임기 전에 사표 쓰고 나가고 말이지. 되겠냐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저는 마사 회장이 이 사람들이 경마장에 와서 경마 배팅을 한번 해봤나까지도 물어보고 싶어요. 말이나 한번 타보긴 했냐, 그런 사람들이 마사 회장을 하는 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아무튼 뭐 그렇다 그러고, 저는 가장 가까운 조철이 미국 켄터키 경마장도 가봤고, 그 다음에 홍콩에 뭐 샤팅 경마장 이런 데도 가봤고, 하지만 제일 많이 가본 데는 일본입니다. 일본의 그 동경 주위에 남관동이에요. 남관동, 미나미간토라 그래요. 남쪽이 일본말로 미나미라 그러고, 미나미간토 데이바, 그 4개 경마장이 있습니다. 오이, 후나바시, 가와사키, 우라와, 이렇게 네 군데가 남관동 네 개 경마예요. 미나미간토 게이바라 그러는데, 요즘에 뭐 노 재팬 노 아베 이래가지고, 사실은 조철이 한 달에 한 꼭 한 두어 번 정도는 일본에 경마를 하러, 일본 경마를 갔는데, 요즘에 그 노 재팬 안 사요 안 가요 하는 것 때문에 조철도 안 가고 있어요. 저도 뭐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나중에 뭐가 어떻게 관계가 풀리면 또 갈까 어쩔까, 요즘에는 저도 당분간 자제를 하고 안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건 그거고, 이 현재 실상을 한번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라고. 첫째로 서비스가 우리나라 경마장하고 일본 경마장하고 어떤가. 제가 말하는 일본 경마장은요,
중앙 경마도 아니에요. 지방 경마장입니다. 제가 말하는 미나미간토 그 4개 경마장, 오이, 후나바시, 가와사키, 우라와 이 4개 경마장에 이 시설이요. 우리나라 부산 경마장, 과천에 있는 경마장, 거기 VIP실도 있고 좌석실도 있고 일반실도 있지만 너무 차이가 납니다. 우리나라는 여러분들 보시면 대부분 알죠. 요즘엔 그래도 좌석제로 좀 바뀌어가지고 많이 좀 좋게 변하긴 했습니다만은 예전에 보면 막 돗대기 시장 아니에요. 이 표 하나 살라 그러면 줄 쫙 서가지고 막 온갖 남대문 동대문 시장 막 시끌벅적하고 말이지. 서로 밀어 말아 쇠치기에 말아. 사실 일본 경마장만 가도요 나 혼자 표 예치권 100장 20장까지 그냥 찍어요. 마감 5분 전에도. 그리고 쾌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일반 우리 좌석실 같은데 기껏 해봐야 물이나 음료수 커피 한 잔 주는 게 고작이죠. 걔네들은요 지금 요 사진 보이시죠? 이게 얘네들 그 베버리지. 이 좌석실 우리나라 돈으로 한 15,000원, 2만원 내고 들어가는 여긴데 이런 식의 한 7, 80까지 됩니다. 이 서비스 베버리지 음료 골라서 먹는 거예요. 아이스커피, 냉커피, 핫커피, 코코아, 오렌지, 그레이프, 파인애플 뭐 없는 게 없어. 그거 돈 얼마 들어요? 마사에서 그렇게 세금 많이 띄는데. 거기다가 이 배팅하는 환경도 자동 발매기면 자동 발매기, 창구면 창구, 그 다음에 인터넷, 우리나라 지금 그렇게 우리가 원하고 있는 K-Net, 이 인터넷 배팅이요. 경마장에도 컴퓨터 다이 하나씩 다 있고, 집에서, 사무실에서, 차 안에서 내가 배팅하고 싶으면 다 합니다. 우리나라 어때요? 대한민국밖에 유일하게 없는 배팅 상한제부터 해가지고 인터넷 배팅 막아놓고 있죠. 사감이니 사감이니 뭐 어디 응? 연병할 놈들이 경마 한 번도 안 해본 놈들이 그런 거 다 막고 있어요. 사틴 경마 홍콩 사틴 경마장도 그렇고 축제에 축제 가보면 마주들이 거꾸로 우리나라는 그러죠. 대한민국 경마장에 예시장에 마주들 매경주 나가서 있는 사람들 보셨어요? 없죠? 먼 대상 경주나 큰 경주 나와야 어쩌다 한번. 그러죠? 여기는요, 큰 경주 나오면 마주들이 넥타이 딱 메고, 어떤 사람은 딱 파티 복장이야, 파티 복장. 이 축제예요. 애기들 다 자식들 데리고 오고, 자기 말들 응원하고, 1등을 하든 꼴등을 하든 박수 쳐주고, 진심으로. 복장도 양복 딱 입고, 부인들은 드레스 같은 거 딱 입고 얼마나 보기가 좋아요. 우리나라 경마장 예시장에 누가 그러고 마주들 부부가 한번 동반해서 각 데리고 가봐요.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리나라만 그래요. 파트 2인데. 문제라는 얘기죠. 우리나라 경마 팬들 의식도 그러고 마사회에서 그런 것들 보고 배워야 된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가문은 분위기도 좋고 그러니까 경마하는 사람들이 노름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외국은 그게 레저고 그게 스포츠라고도 생각하고 근데 우리나라는 온갖 노름판이라고만 생각을 하니까 경마장 가면 망해. 경마장 가면 폐인이야.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경마장 데리고 가. 이게 다 우리나라에서 나온 말들 아닙니까? 마음이 아프죠. 조철은 답답하죠. 적어도 우리 조철 스타일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팬 여러분들은 제가 지난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러고 싸구려 티나게 다글다글다글 보글대는 이 양식장의 광어 도다리가 아니고 우리는 다금발이 다금발이 우리 조철 유튜브 스타일 조철 스타일의 유튜브 팬분들 우리는 다금발이야. 명품이야 명품. 딴 사람들하고 같이 생각하지 말자고요. 조철이 다 경험을 하고 본 것만 말씀을 드려요. 자 둘째 기수들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할게요. 제가 우리 경마 전문가들이 여러 전문가들이 있어요. 조철 같은 사람도 있고 전직 기수 하다가 나온 친구들도 있고 조교사 하다 나온 사람들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의 이 예상가들 전문가들이 있죠. 자기가 다 각자 보는 눈이 달라요. 그래서 그 사람 얘기가 옳든 내 얘기가 옳든 틀리든 그거는 누가 옳고 그런 거 아니고 나 조철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만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견의 사람들이 그래요. 우리 경마 예상가들의 못된 버릇 중에 하나가 내가 추천한 마법, 내가 산 마권의 그 말, 얘네들이 못 들어오잖아요. 이 머리 빈 사람들은요, 전부 내가 내 눈이 틀렸다고 인정 잘 안 해요. 야, 저 새끼 저거 기수 저거 말 빼먹네. 기수 저거 완전히 핫바지네. 저걸 못 끌고 와? 이런 말들 하는 사람들 많아요. 우리나라 왔다가 퇴역한 기수들 얼마나 많아요. 제가 이 방송하기 전에 해서 잠깐 메모를 했었는데, 여러분들 현재 활동하는 애들, 뭐 과천만 해도 뭐 다나카, 가나다 순으로 다나카, 다비드, 마뉴엘, 멀로, 빅투아르, 안토니오, 다실바, 리차드, 요하니스, 프랑스와, 그죠? 부산만 해도 뭐 여러 기술을 제가 일일이 이거 말씀을 드릴 수가 없었는데, 부산도 옛날에 우리 초창기 베이커 기술부터 해가지고 뭐 게릭 기술, 누네스, 홀랜드, 라이언, 아베, 스쿤뱅, 후지, 뭐 페로비치, 그죠? 우찌다, 오야마, 오카베, 이쿠야스, 막 수도없이 나와요. 그런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기술들은 어느 정도 다 타다가 간 기술들이고, 뭐 왔는지 안 왔는지도 모르게 왔다가 없어진 애들이 있어요. 그죠? 그런 애들을 보고 몇몇 전직 기수 애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냐면, 얘네들 한마디로 기승술 X 같다. 얘네들 바지다. 이런 얘기를 제가 방송을 봤어요, 얼핏. 내가 속으로 어이가 없어가지고, 야, 이 자식들아, 정신 좀 차려라. 내 속으로 그랬어요.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요번에, 그,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과천에서 뛰고 있는 애들 중에, 멀로 같은 애들, 뭐, 다비드나, 빅투아르, 안토니, 얘네들은 좀 더 전에 와갖고, 승수가 많으니까 잘 탄다. 이런 거 알겠지만, 멀로가 한동안 적응할 때, 얼마나 얘 욕 많이 먹었었습니까? 지금 어때요? 멀로 기술 펄펄 날라다니죠? 안토니오, 빅투아르, 다비드, 부산 쪽에 뭐 누네스 이런 애들. 절대 저는 그래요. 우리나라 기수들이 얘네들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전직 기수들도 그렇고, 기승술 먹 같다. 내가 이거 욕을 못 하겠어. 그죠? X 같다. 바지다. 얘네들이 말을 태워줘야지 말을 탈 거 아닙니까? 그죠? 말을 태워줘야 말을 타는데, 오면은 이 조교사들 자체가 대부분이 말들을 안 태워. 똥말들만 태워. 변말들만 태워. 성적이 나와요? 아무리 기승질이 좋아도 말이 기본이 안 돼 있는 변말들을 주는데 어떻게 나오겠어요? 견제들을 해, 견제들을. 외국 애들 불렀으면은 기승기회를 줘야지. 그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문세영이가 우리나라 최고 탑 리딩 자키죠? 문세영이. 그 문세영이가 마카오 갔어요. 그죠? 얼마 전에. 거기 가서 몇 승하고 얼마나 탔습니까? 우리나라 최고의 탑 기수가 하물며 그 나머지 문세영급도 안 되는 애들이. 적어도 기수가 이런 방송에 나와서 뭔가 하려면 최소 영예 기수라도 좀 됐든지 한 500승 이상 해놓고, 그러죠? 그런 친구들이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해야지. 이거는 실력도 개뿔도 없던 것들이 나와가지고 이 기수가 어쩌고 저 기수가 어쩌고, 지네들은 그런 말 할 자격이 없다는 얘기죠. 만약에 그런 말 하는 기수들이, 문세인 같은 말은 기수들은 그런 얘기 안 할 겁니다. 자기가 가서 경험해봤거든. 내가 얘기하는 문세영이, 조경호, 최범현이, 박태종이, 옛날에 뭐 이성일이, 김명국이, 김문갑이, 이 정도 된 기수들이, 전직 기수들이 그런 얘기를 하면 내가 이해를 해. 이거는 무슨, 요새는요, 경마 전문가라고 삐떡 말 몇 년 타보지도 않은 새파란 애들이 나와가지고 기수들이 어쩌고 저쩌고, 외국 기수들 어쩌고 저쩌고, 기껏 해봐야 50승, 1,200승 한 애들이 기수가 어쩌고. 심지어는 이런 유튜브 방송도요, 기수 해봐야
단 50승도 못하고 기수생활 1, 2년, 2, 3년도 못한 것 이런 애들이 나와서 말이 어쩌고 저쩌고 떠드는 거 보면요 어이가 없어요. 조철이 말을 탄 지도 벌써 십몇 년 됐습니다. 어이가 없죠. 제가 볼 때는 저 잘난 척하는 것 같지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있는 걸 있는 거대로 얘기를 해줘야 우리 경마 팬들이 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런 전문가 같은 사람들이 야 저 기수 저거 바지야 제 핫바지야 저거 빨리 외국 가야 돼 도로 니네 집으로 가 그러면 걔네들이 못 타서 그러는 줄 알 거 아니야. 물론 기승줄이 떨어진 애들도 분명히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 기승 기회를 못 받아서 간 애들이 더 많다는 얘기죠. 거꾸로 그런 기수들 못한다 했다고 이런 얘기했던 친구들이 만약에 막말로 거꾸로 일본을 가든 싱가포르를 가든 미국을 가든 지네들은 거기 날아가서 기승계약 할 수나 있을 것 같습니까? 못해요. 안 받아주지. 뭐 코리아 한국에서 온 기수인데 나 여기서 타고 싶어 면허 신청해? 누가 받아주겠어요? 문세영이도 가갖고 그거밖에 못하고 왔어. 하물며 그런 애들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냐는 얘기지. 전 답답해요. 그렇다고 내가 같이 동정어 끼는데 야 이 싸가지 없는 놈아 이런 얘기하기도 뭐하고 남 씹는 것 같으니까 내 우리 팬들한테만 내가 얘기를 하는 거야. 절대 우리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외국 기수들 분명히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우리나라 기수 애들보다 한 끗발 다 기승술 위입니다. 단지 기회를 못 받은 애들이 더 많았다는 거. 기회를 좀 받아갖고 조금씩 인기마 좋은 말 타다 보면 애들 방방 날르죠. 우찌다, 이쿠야스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지금 뭐 얼마 전에 간 페로비치 지금 빅투아르 멀로 막 싹쓸이 하고 있잖아요. 걔네들이 왜 싹쓸이 하겠어. 그렇다고 인기마만 타고 들어오는 거 아닙니다. 인기순위 12위 바닥에 있는 똥말들도 가끔 빵빵 때리고 들어와요. 그거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 기수들 막 8전, 10전, 15전 바닥만 치던 놈들을 걔네가 탐을 끌고 들어오는 말들 왕왕 나옵니다. 인정을 안 해요. 운 좋아서 들어왔겠지. 제가 이런 말 하는 이유는 첫째, 우리 경마 팬 여러분들도 우리나라 경마의 시스템, 외국 경마 시스템 나는 이 방송 좀 마사의 관계자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 당신들 정신 차려라 이거지. 서비스 배울 거 많아요. 말로만 우리가 파트 2가 아니고 진짜로 질적 양적으로도 파트 2가 돼야 돼. 일본의 경주 마리 두수가 얼만큼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나라 몇 배 돼요? 말만 파트 2 어거지로 올라갔지 서비스가 지금 파트 2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마사애들 정신 차려야 되고 우리 유튜브 조철 스타일 팬 여러분들은 아 그 정도의 어떤 차이가 있구나 알고 계시라는 얘기고 기수들 역시도 얘네들 기량이 없어서 가고 말고 하는 게 아니고 안 태워주니까 그런 경우가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잘 나가는 애들 싹쓸이 하고 있다고 면허 연장을 안 해줄라 그래요. 조교사들이 이거 우리나라 기수 애들 보이콧하고 말이지. 그러면은 경주 질이 올라가겠냐고. 나보다 잘 타는 애들이 와서 많이 타는 걸 봐야 보고 배우고 나도 기승술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죠? 절대 이름 없이 잠깐 와서 존재감 없이 간 애들도 자기네들 기승술 보일 기회가 없어서 간 애들도 많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시라고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조교사 지금 현직 조교사들이요. 면허 갱신해서 면허 받아갖고 들어온 친구들한테 기회를 좀 더 주자. 제가 전하고 싶은 말이고 또 전직 기수가 됐건 뭐 현직 기수애들은 그런 얘기 할 일이 없죠. 여기 이런 유튜브 방송 이런 거 하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제 전직 기수들 당신들한테 내가 까는 얘기가 아니고 내가 과연 얘네들보다 실력이 낫나 생각을 해봐요. 내가 과연 얘네들 이렇게 바지 기수라고 말 못한다고 깔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속으로 찔릴 거예요. 그러지 말자고. 그렇다고 뭐 우리나라 전체 기수들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열심히들 타고 있지만 인정할 건 인정하자. 거꾸로 얘기하지 말자. 그죠? 그래서 오늘 얘기하다 보니까 사실은 드릴 말씀이 더 많고 제가 이제 시간을 또 내서 조금 더 많은 자료를 첨부해서
제가 요새는 진짜로요, 그 노일본 노아베 때문에 일본을 못 가서 좀 답답해요. 저는 관광하러 가는 게 아닌데, 저는 일본 경마도 상당히 한 십몇 년 오래 했기 때문에 일본 경마를 상당히 많이 해서 좋은 점이 너무 많아요.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싶은데 오늘은 좀 시간이 좀 이제 저기 하니까 다음번 제가 2부에서는 아주 그 각 경마장 곳곳 조철이 간 곳마다 자료도 좀 더 많이 첨부해갖고 또 어떤 그 배팅 시스템도 너무 편하게 잘 돼 있어요. 우리나라는 상한 뭐 그 1인 상한제 10만원이죠 외국은 무제한이에요. 우리나라만 있어. 내가 1억 5천만원 1억을 베팅을 하려 그래도 구매표 한 장에 딱 그리면 끝이에요. 그리고 거기는 VIP야. 베팅 많이 하는 사람 고액 배터들은 VIP야. 거꾸로 우리나라는 어때요? 얘 10만원이 한계니까 막 여기 이 줄에 사고 저 줄에 사고 저 줄에 사고 거꾸로 홀대 받고 천대 받아요. 잘못됐다는 거죠. 대한민국밖에 그런 데가 없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고요. 또 뭐 이번 주 경마가 또 열릴 건데 조철이 또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우리 경마팬들 여러분들 좋은 소식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비 오는 날 차 안에서 또 찌그리고 여러분들께 찾아뵀는데 수고했다. 구독, 좋아요, 알람 꼭 부탁드리고 자, 다음 방송에 좀 더 재밌는 방송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